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님 한 분께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노코노시마에 못 가고 있네요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있자니까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가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그리워하시거나 일본의 어떤 예쁜 모습들 혹은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같이 공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모든 거 다 제쳐두고 노코노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이 노코노시마에 가기 위해서는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버스를 타고요, 노코노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영상에 보여드렸던 메이노하마 여객 대합소라는 곳인데요. 참고로 이곳에선 노코노시마에도 갈 수 있고요, 오로노시마라는 곳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노코노시마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배를 타고 노코노시마로 갈 건데요, 그 배 이름이요 레인보우호입니다. 이것을 탑승하고요, 노코노시마에 도착하면요, 아일랜드 파크라는 곳에 갈 건데요, 다른 분들은 뭐 노코노시마에 가실 때 그 목적이 뭐 노코노시마 내부에 다른 곳을 가기 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코노시마를 가게 되면은 아일랜드 파크를 구경하기 위해서 꼭 가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꽃길만 걷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가면요 정말로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일랜드 파크에 도착하게 되면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렸던 기존의 영상들하고는 조금은 그 영상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더 예쁜 모습도 많이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영상 끝부분까지 즐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오늘의 목적지인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있어서요,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요, 요거보다 안에 들어가면요 훨씬 예쁜 모습 많거든요. 그래도 온 김에 벚꽃 잠깐 보고서 입장하실게요. 이제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장료는요 성인 1명당 1200엔입니다 어쩌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입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아일랜드 파크 자체가 그 규모가 꽤나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큼 보여드리고 싶은 예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영상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예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길더라도요, 가능하시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루트를 좌측과 우측 어느 쪽부터 출발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측으로 먼저 출발을 할 거고요, 좌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리빙스턴 데이지, 그리고 우측에는 나노하나라고 적혀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채꽃이겠네요. 유채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추억의 거리, 레스토랑, 그리고 꽃밭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곳이 있는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을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꽃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길만 걷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시작점이 불가합니다. 그래도요, 가는 길에 굉장히 예쁜 꽃들이 보여서요, 요 모습 같이 한번 즐겨주시고요, 계속 이동하면서도요, 좀 예쁜 모습들이 있다 하면 잠깐 멈춰서 같이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동하는 식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나들이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들 사진으로 많이 찍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인들끼리 꽃밭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도 원치 않았지만 볼 수 있었네요. 화날 것 같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그럼 다시 꽃 보러 가시죠.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요, 좌우로 굉장히 예쁘장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건 그 꽃이 뭔지 좀 이렇게 안내해 줄 만한 그런 설명문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요, 뭐 물론 제가 못 찾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요, 꽃의 종류는요, 계절별로 다른 꽃들을 구경할 수 있고요, 계절별로 다른 꽃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요,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좀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케우마라고 하는데요, 중마죠. 30분에 100엔이래요 그래서 저도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타봤는데요, 타보니까요 어렵지 않던데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저는 탔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커플이 굉장히 좀 헤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타면서 이렇게 타면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네요 라고 하시는데 계속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허가 받고 그분들 촬영한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위기가 전환되는 곳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오모이데 도리인데요. 추억의 거리죠. 저도 잘 몰라서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의 추억의 거리인가요? 라고 좀 가게 안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죠. 그 당시에 하가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에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리운 풍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같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레트로해서 분위기가 레트로한 분위기라서 굉장히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가는 길에 같이 추억팔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요, 좀 레트로한 분위기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저기 보이는 라무네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굉장히 빛바랜 모습으로 보이는 라무네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가게 안에서 오랜만에 라무네나 하나 마셔볼까 싶어서 라무네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라무네는 하나도 없고요.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만 마시고 나왔는데 그래도 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레트로한 장면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고요.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물레를 이용해서 직접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꽤 익숙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요괴워치라든지 원피스, 그리고 도라에몽과 같이 실제로 여기 와서 체험하신 분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요. 이거를 아마 작두펌프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틀렸다면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뭐 그거보다요, 중요한 건 그 어린 애기들이 여기 와서 이 작두펌프를 직접 이렇게 만지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오른쪽부터 있는 건데요, 이 문을 빠져나가면 뭐 나노 하나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뭐 바베큐장도 있고 여러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문을 빠져나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와라베칸이라는 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일본식 허수아비라고 할까요? 굉장히 시선을 끌고 있는데, 이곳이요, 후쿠오카현 출신의 화가라고 해요. 이사오 니시지마라는 분이요, 실제로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부까지 촬영하는 건 좀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겠습니다만은 겉의 모습만 살짝 즐겨주시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소가요, 이곳 아일랜드 파크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장소 중 한 군데입니다. 바로 노코노시마 전망대인데요. 사실은요, 이 노코노시마가 하카타만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전망대를 통해서 후쿠오카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소가요, 단언컨대 이곳 아일랜드 파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유채꽃으로 이루어진 파노라마 꽃밭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해 하진 마. 이런 모습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꽃밭으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사랑.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처음에 아일랜드 파크에 와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는 곳은 다 본 셈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왼쪽 길 그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둘러서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이 왼쪽 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요. 굉장히 또 예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연관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랑의 관음보살이라고 하고요. 사랑의 여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요 바람에 흔들려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연관음 옆에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들을 이곳에다 적어서요 이곳에 매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요 바다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꽃이 보이는 아주 예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끼 보러 잠깐 들려볼게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요 토끼집이 있습니다. 우사기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면요 말 그대로 토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끼 보러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먹이를 먹는 토끼도 있었고요 바람이 많이 시원했나 봐요. 바람 맞으면서 아주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는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영상을 한번 즐겨보실게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시작이어야지 조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요 재밌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로프스키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어린이용 놀이기구고요 아이들이 마침 굉장히 재밌게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잠깐 촬영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로요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에 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본 셈이 되고요 이제 왼쪽의 모습들 보러 가야겠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도중의 길도 굉장히 예쁜데요 그 끝으로 가게 되면요 아까 입구에 써 있었죠? 리빙스턴 데이지 꽃밭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뭐 말로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도중에요. 입구 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석양에 비치는 모습이라 더 예뻤던 것 같아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 노코노시마가 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 구독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곳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에 와서요 꽃길 걸으면서 그리고 많은 예쁜 모습들 보면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만은 굉장히 마음이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오히려 제가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